실리프팅은 의료용 실을 피부에 삽입해 처진 피부를 당기는 시술로 녹는 실을 이용해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 재생을 돕는다. 삽입되는 실의 모양과 굵기에 따라 실리프팅의 종류와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리프팅에는 그러니까 녹는 실과 녹지 않는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녹는 실은 그 녹는 과정에서 그 피부를 자극함으로써 그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것이고요. 녹지 않는 실은 실을 물리적 힘으로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성으로 보면은 녹는 실이 조금은 더 우리가 녹기 때문에 문제가 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녹지 않는 실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위치가 잘못되면은 약간 뭐 모양이 약간 삐뚤어진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녹지 않는 실에는 조금 더 섬세한 시술의 기법이 필요합니다. 얼굴의 전체적인 입체감을 원할 때는 자가 지방 이식을 시행하기도 한다. 신체 일부에서 순수 지방을 뽑아 주입하는 시술로 얼굴의 볼륨을 살려 입체적인 윤곽을 만들어주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극이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마사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물리적인 자극을 한 2주에서 4주까지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전신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신 상태가 좋아지려면은 그 전신 상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음주나 흡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의 그 비타민이라든지 또 그 영양 상태를 좋게 하는 수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좀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